루키야, 너 어제 게임에서 한정템 얻었다며? 보통 사람이라면 얻을 수 없는 한정템 있다고 그랬지 뭐야. 완전 부럽다 늑대야. 그럼 너 랭커 아니야? 뭐? 우리 학교에서 게임 순위로 따지자면 내가 1등이 아닐까? 그러면은 거의 현금같이 100만원도 훨씬 넘는 거 아니야? 아이 뭐 별거 아니야. 야, 제대가 누구야? 에? 저인데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6학년 3반으로 정일진이 지금 오래. 정일진 선배요? 나 전했으니까 빨리 가봐. 야, 준대. 정일진이면 학교에서 좀 무서운 형 아니야? 그러게 전혀 얘기도 해본 적 없는데 날 왜 찾는 거지? 혹시 너가 게임을 잘한다고 소문나서 쩔어달라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건가? 어머, 진흙대야. 네, 제가 진흙대입니다. 너가 게임 좀 친다며? 네. 잘하진 않고 조금 해요, 형. 그래? 동생,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불렀어. 혹시 게임 쩔어달라고 그러는 건가? 아, 다름이 아니고 너 그 게임 계정 있잖아. 네. 그거 나한테 팔아라. 게임 계정을요? 그래, 아이디 계정 거래 좀 하자고. 그건 좀 그런데. 아니, 내가 그냥 달래? 5,000원 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 팔아.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게임에 목숨 걸었어? 그냥 팔라는데 말이 많아. 아이, 부탁 좀 한다니까. 그런데 제가 엄청 아끼는 게임 아이디라서요. 선배님 이러지 마세요. 그 아이디는 저한테 소중한 아이디예요. 빨리 달라고. 안 되겠네. 필살 여섯 번째. 좋게 말하고 죽었으면 좋았잖아, 동생. 여기 5,000원. 여기다가 네 아이디 비밀번호 다 적고 가.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얘 봐라, 눈에 왜 집자냐? 내가 너 삥이라도 뜯냐? 5,000원이면 잘 쳐준 것 같은데. 아이들이 산다는데 왜 피해자인 것처럼 떠올고 난리야? 진짜 죽고 싶니? 빨리 아이디 써! 네, 알겠습니다. 여기요, 다 썼어요. 그래, 가봐. 고생하세요. 늑대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맞았어? 나 오늘부터 잘못했죠. 뭐? 왜? 너 해킹 당했어? 그게 아니라 아이디 뺏겼다고. 5,000원 줄 테니까 아이디랑 비밀번호 내놓으라고. 그건 학교폭력이잖아. 그럼 어떡해. 선배들이 내놓으라고 하는데 팔기 싫어도 팔아야 한다고 보복당할지도 모르잖아. 야, 진흙대! 힘내!
자빈아, 네가 웬일이야? 아니, 남이 같지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좀 걱정 좀 하면 안 되냐? 아이 뭐 차별이답진 않지만 걱정해줘서 고마워 차별아. 야 이제 내가 비밀번호 바꿨나 볼까? 비밀번호가 틀렸다네. 어이 젠장. 내 캐릭터 캐릭터는 잘 있을까? 네 뭐야? 닉네임이 지존 진흙대에서 게임에 팝니다? 설마 그 선배들 내 아이디를 판 거야? 이러다가 정지 먹으면 어떡하려고. 너무 슬퍼. 야, 그래서 진흙대인가? 걔한테 뺏을 계적은 어떻게 했어? 우리 그거 아이디 사람들한테 팔아서 반띵하기로 했잖아. 아이디 판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50만원에 산다길래 후딱 팔았어. 뭐야, 생각보다 비싸네? 저기, 선배님들! 뭐야? 너 누구야? 저는 진흙대 친구인데요. 내가 어떻게 키운 게임 계정인데, 뭐지? 갑자기 전화가 오네.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겨 경찰서입니다. 혹시 진흙대 씨 되십니까? 네? 경찰서요?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액을 판매하는 계정이 진흙대 씨 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좀 바람의 나라에 판 적 없는데요. 조사가 필요하니 경찰서로 와주세요. 그럼 이만. 아까 차별? 걔가 뭐라 하길래 순순히 자백하러 온 건데. 진짜. 차별아, 왜 여기 네가 있어? 늑대 왔구나. 피해자인 진흙대 씨 되시죠? 네. 일단 여기 앉으시죠. 자초지정은 친구이신 차별님에게 들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아이디를 강제로 뺏기고 그 아이디를 학교 일진 선배들이 불법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50만원에 판매했다는 것까지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 맞지요? 네, 맞아요. 차별아. 그러면 여기 진술서 적어주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매너다. 왜 갑자기 사과를? 난 사과했다. 저기 차별아, 고마워. 아 됐어. 그리고 다신 너의 개인정보 같은 걸 남들한테 그렇게 쉽게 넘기지 마. 그리고 저 선배들이 나쁜 거지. 넌 잘못한 거 없어. 어깨 쩍 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가 도와줄 줄은 몰랐어. 그게 나도 잘 알거든. 그런 학교 폭력 같은 거 피해받으면 많이 힘들잖아? 보복당할까 두렵기도 하고. 너 갑자기 왜 날 도와준 거야? 나도 전화가 왔잖아. 사실 나도 전에 있던 학교에서 학교 폭력. 아 됐고! 내일 학교에서 봐! 나 간다! 차별이도 전 학교에서? 그랬던 거구나. 아 진짜 짜증나. 걔 때문에 순순히 자백하러 온 건데. 아 그래도 우리는 촉법 소년이니까 처벌은 많이 안 받겠다, 그치? 왜 대답이
걔가 내 과거 비밀을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경찰서에 잡히는 거 멋지지 않아? 뭐래!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그래. 또였어. 죄송합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 선배가 이 학교에 전학 오기 전에 있던 학교, 그 학교에 저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선배의 과거가 사실은 엄청난 모범생이었다는 거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 공부벌레 시절 사진이 학교에 퍼지길 원하시나요? 조용히 해. 지금 학교 애들은 내가 과거에 찐따였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럼 진흙대한테 사과하고 순순히 경찰서를 가주세요. 아이디도 돌려주고요. 그렇지만 그건 내 과거가. 그럼 선배의 과거 제가 애들한테 다 뿌려버립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